올림퍼스 원 142쪽의 1번 문제입니다. 릴로스톤 내셔널 파크, 릴로스톤 국립공원은요, was the first wilderness protected area까지가 복합 명사죠. 첫 번째 야생 생태계로서 보호되어지는 지역이었대요. In the world, 세상에서요. 첫 번째였지만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나왔다 얘기하고 싶어서 건 겁니다. 하지만 더 멀어, 그러한 야생 공원이 spread, 자동사입니다. 퍼져나갔대요. rapidly, 빠르게요. across the globe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답니다. 이번도 비록 모일지라도요, many wilderness, 많은 야생 생태 공원 areas, 지역들이요, were created,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한마디로 좋은 의도에서 만든 건데, 사실 그 근원, 방법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야생 보호하는 공원이 뭘 위해서 그래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더는 지금 그걸 지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비록 모일지라도 그 야생 보호 구역이 뭐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By removing, 제거하면서 만든 거예요. Local inhabitants니까 그 지역의 서식자들을 제거하면서요. 한마디로 거기서 인디안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아프리카인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내보내면 그 사람들 내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누굴 구하려고? 동물을 구하려고, 그렇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In Africa, 아프리카에서요, game reserves, 게임이 그 게임이 아니라 이게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 보호구역들이요, reserves, 명사로 썼죠. 보호구역들이 were established, 만들어졌대요. With aim,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목표냐? Refilling, 다시 채우는 목표였죠. Stocks도 주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물 무리를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동물 무리를 채우는 목표로 만들어진 거예요. Of wildlife니까 야생동물의 무리를요. 근데 그 야생동물은 어떤 동물이죠? 뒤에서 PP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Killed by Europeans니까 유럽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야생동물이래요. 언제요? In the scramble for Africa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옛날에 그 서구 열강 시대에 있죠? 그때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시킬 때. 그래서 그때 유럽인들이 많이 죽였대요.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죠. Safeguarding이니까 보호해주는 것인데 animal populations니까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In protected area니까 보호구역 안에 있는 동물을 보호해주는 것이 facilitated니까 용이하게, 편하게 만들어준 거죠. The control of access니까 접근의 통제를 편하게 만들어줬대요. 이거 물어볼 거예요. To wildlife니까 야생 동물에 대한 접근의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단순화시킬게요. 즉, 야생 동물 접근하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야생 동물에 대한 통제, 그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아, 물론, 이게, 개념상으로 좀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야생동물 보호해 주잖아요. 그건 야생동물을 좀 보기 어렵죠. 근데 진짜 야생동물이 있죠. 진짜 야생동물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간단하게 말해서 울타리를 치면 이제 야생동물이 안으로 들어간 건더 이상 야생동물이 아니죠. 보호동물이죠. 밖에 있는 야생동물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접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죠.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혹시라도 전염병이 생기면 다 죽어버리는데 보호하는 동물들은 그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있어요, 없어요? 접촉이 어려우니까 없죠. 그럼 살릴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물을 보호한 것이 야생동물의 접근의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었어요. 통제를 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외부의 접촉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접촉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also 또한, 여기서는 served였어요. 예, 어법으로 틀려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served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 역할을 수행했느냐면요. separate니까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대요. wildlife니까요. 그 야생동물을 and domestic stock이니까 이제 그 가축화된 동물이니까 가축이랑 떨어뜨려 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애시당초 최초에는 모든 동물이 다 어떤 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이죠. 근데 보호한다고 해서 여기 가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가축 이후 물론 여기 야생동물 보호하는데 여기 지금 이 야생동물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생동물. 동물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 쳤으니까 여기는 아예 도시고 여기는 야생동물을 울타리 쳐서 여기를 못 넘어가니까 그 가축 주기로 못 넘어가니까 통제가 용이해진 거죠. 그럼 접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네 질병 생, 어, 그거 전염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볼게요. 그래서 At least to some extent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축과 야생동물을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thereby는
그러므로 그 결과를 얘기해요. 분사문입니다. 그리하여서 slowing, 늦추게 됐다라고 하면 돼요. 늦추게 됐다인데, the rate of spread니까 확산의 비율이니까 확산의 속도를 늦춘 거죠. of animal disease인가요? 동물 질병의 확산의 속도를 늦추면서 어느 정도는 가축과 야생동물을 분리시키게 편하게 만들어줬다는 거, 역할을 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since,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이후로 아니면 때문에. 일단 조건 걸어줄 거예요. 여기 시작, 뭡니까? 과거죠. 여기 현재로 나면 이후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현재부터 어떻게 또그 이후로가 있어. 미래로 못 가잖아요. 여기는 과거니까 이후로라는 조건은 되기는 돼요.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뭐 있어요, 스위스가. 때문에랑 이후로죠. 그럼 여기가 과거라면, 뒤에는 과거여야 돼요, 현재여야 돼요, 이후로는. 현재여야 되죠. 자, 뒤에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럼 이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때문에로 할게요, 때문에. 자, human influence, 인간의 영향이 was contradictory, 상반되기 때문에, to the wilderness ethic이니까, 야생 생태계의 윤리관과 상반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글의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여기 선생님은 연결사 하나 추가시킬게요. 그럼 이해가 좀더 쉬울 수 있어요. 자,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지금 사람이 개입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야생동물을 울타리 친 거죠, 그렇죠? 근데 뒤에 보세요, 여기. 인간의 영향력이 결국 뭐한 거예요, 지금? 울타리 친 거죠? 그게 좋대요, 나쁘대요? 나쁘죠? 어디예요? 윤리관, 야생 생태계 윤리관이 나쁜 거죠? 그럼 이 앞에 뭐 넣어야 돼요, 사실? 그렇죠. but이나 however 들어가야죠. 그죠? 하지만, 아, 사람의 개입이 좋지 못하다더라, 이렇게 있었어야 돼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개입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내용이 나와야죠, 그렇죠? 뭐야, the management ideal이니까, 관리의 이상이라는 것은 was to 뭐 하는 것이다? isolate니까 고립시키는 거예요. conservation areas니까 보호지역들을 고립시키는 건데, 뒤에 분석문 나왔죠.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냥 내비려두느냐. keeping disturbance니까 방해 요소를 최대치로 끌어들여야 돼요. 최소치로 만들어야 돼요. 최소치죠, 그렇죠? 사람이 방해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근거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게 사람은 최대한 한마디로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돼. 최대한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방해하지 마라라는 게 사람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소화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근거된 거예요. On the grounds, 대시 지금 동격의 대시입니다. 어떠한 근거 때문이냐? If left alone이니까 여기서는 it is 정도가 생략된 거죠. 자연이 그냥 내버려 두어지면 여기가 부사절이었죠. if가. 이제 주절 나옵니다. Nature's balance.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Would prevail. 만연한다. 압도적이다. 즉, 균형이 되찾아진다. 아니면 파괴된다. 파괴된다. 그렇지. 되찾아. 균형이 만연한다는 건 균형이 많아요, 적어요? 우세하다는 건. 많은 거죠. 그럼 균형이 많다는 건 파괴와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균형에 가까운 거예요? 균형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의 야생생태계 윤리관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균형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맞춰진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는. 그렇죠? These ideas, 이런 생각들은요, were supported, 지원을 받는데요. By the belief니까 여기도 of가 틀렸습니다. 대시, 동격의 접속사 제시되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belief 꾸며줍니다. 어떠한 신념, 믿음에 의해서 지원을 받냐면요. Nature's fragile balance니까요. 자연의 깨지기 쉬운 균형이라는 것이 would be maintained. 자, 인간의 영향력에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뒤에서 무슨 얘기였어요? 인간이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disrupt 해야 되죠? 방해받는다. 아니면 ruined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뭐 failed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부정적인 어휘가 들어가야 돼요. 방해된다. 그렇죠? 방해받는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자연보호구역 설립 과정과 사상적 근거예요.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요약이 애매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요. 자연보호구역 설립 과정과 그 사상적 근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들을 잡겠습니다. 우선 rapidly죠. ly 빠지면 안 돼요. rapid 안 됩니다.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 역할이에요.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though 같은 형태 다 접속사인데 뜻은 같지만 전치사라서 틀리는 애들이 뭐 있죠? despite나 in, spite, of가 다 오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ere created는요. were가 빠지면은 안 되겠네요. 그리고 removing 있죠. 이걸 remove 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removal 해도 안 돼요. removal도 안 됩니다. were established요. 수동태니까 were가 빠지면은 안 되고요. refilling 있죠. 여기는 전체가 뒤에 동명사니까 ing 고스란히 가져주세요. refill 하면 안 됩니다. killed 부분 봅시다. 얘도 pp였어요. 오답은 to kill 되거나 to 부정사 되거나 ing에서 killing 하면 안 됩니다. killed만 돼요. 그리고 여기 어법 틀렸었죠. 뭐로 바꿔야 됐었다. served 해서 누구랑 병렬이다. facilitated랑 병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콤마 찍고 연결사 생략 안 한 분사공이었어요. 얘가 혹시라도 그냥 슬로우 하면 안 됩니다. ing 고스란히 지켜주세요. 투 아이솔레이트 부분 있습니다. 얘 밑줄 쳐도 괜찮아요. 비동사 뒤에 투 부정사 나올 수 있어요. 비투용법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이름은 딱히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자, 여기 뒤요. 됐죠? 예,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동격 대시에요. 왓 안 돼요. 얼론 left 있죠? left가 living 하면은 안 되고요. 태 문제입니다. 얼론 있죠? lonely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of 틀렸었죠? 뭐 나와야 된다? 동격 된 나와야 된다. 자, 그럼 다른 변형문제 잡아볼게요. 일단 글의 순서부터 가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요, safeguarding부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disease까지 묶으셨으면요, since 부분부터 prevail까지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 조금 짧기는 하지만 이렇게 글의 순서가 나뉘어지고요. 빈칸 하나 보겠습니다. 빈칸은요, 인간의 영향을 최대화, 아니면 최소화. 최소화, 영향을 끼치지 말아라. 여기 부분이 글쓴이의 요지죠. 문장은 뒤로 갈수록 더 중요도가 커집니다. 뒤쪽에서 결국은 인간이 최대한 간섭하지 말자, 간섭을 최소화하자 라고 얘기하면 끝냈죠. 서술형 잡겠습니다. 서술형은요, the management, keeping까지 계속 끌고 가세요. 여기까지입니다.